저희들이 지금 전치사 문법을 정리 중에 있고 지금이 그 세 번째 문법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전치사 문법은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전치사 그러면 가장 잘 알고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전치사 플러스 단어, 구 혹은 뭐 절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처음 영어를 배우면 전치사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답은 대부분 이런 모습, 이런 형태로 전치사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걸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의 정의와도 딱 맞아떨어져서 전치사의 정체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치사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전치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원어민들, 그리고 원어민 학자들이 전치사를 설명할 때는 이 모습보다 더 큰 모습으로, 더 넓은 사용으로 전치사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전치사 8개의 기능과 전치사의 정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함께 보시면서 전치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치사에서 너무 뻔한 이 모습에서 공부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상은 전치사 문법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쉬어가자는 뜻으로 만드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저희들이 이유가 나름 있기 때문에 이걸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뭐 다양한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뭐가 오는지 뭐가 오지 말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구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명사에 해당한다고 할 때 뭐 진짜 명사나 대명사를 제외하고는 뭐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럴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치사 문법편이나 뭐 논문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허술하게 다루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으로서 뭐든지 확실하게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해당하는 것을 넣는다고 해보죠. 명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뭐가 있을까요? 우선 생각나는 것이 뭐 명사, 대명사, 명사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명사절 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 이상이 있나요? 저는 이 이상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사실 찾아봐도 이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전치사 다음에 오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re's a house by the river. 그 강 근처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I wish I could play baseball like you. 너처럼 야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He spoke to the leader of the group. 그는 그 그룹 리더에게 말했다. 너무 뻔한 문장들입니다. 자,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명사고, 두 번째는 대명사죠. 그리고 마지막은 명사구죠. 자, 여기까지는 뭐 너무 뻔합니다. 자, 여기서 명사와 거의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명사입니다. She left without waiting for me. 그녀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동명사는 이 명사만큼이나 이 전치사 다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는 문법으로 우리도 뭐 자주 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갸우뚱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동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당연하게 나오는데 투부정사는 어떨까요? 자, 투부정사도 명사중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는 없습니다. 즉, 투부정사를 기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있을 수가 있죠. I went out to meet Samuel. 나는 삼유리를 만나러 나갔다. 자, 이 경우는 형태적으로는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 같지만 사실 to meet은 전치부사 out의 보어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적 용법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석이 되잖아요. 자, 투부정사가 전치사 다음에 기본적 문법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 확실히 해도 영어 전치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를 우리가 배울 때 WH와 함께 명사구를 만든 거 아시죠? 뭐 예를 들면 tell me what to do 뭐 이런 거 할 때 이 what to do는 명사구입니다. 자, 이렇게 WH 투부정사는 이 전치사 다음에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depends on what to say. 무엇을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난 이거 구글에서 봤는데 이 문장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장은 외국인들이 대부분 쓰지 영어 원어민들은 안 씁니다. 자, 우리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문법적으로. 자, 전치사와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상극입니다. 자, 오늘 동명사와 투부정사 이 두 개의 동사 활용 중에서 이 동명사는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쓸 수 없다. 현재까지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했던 예문 다시 보죠. It depends on what to say. 이거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아마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절이었을 겁니다. 자, 원어민들은 It depends on what she said.
이렇게 명사절을 전치사 다음에 쓰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적으로 전치사와 투부정사를 함께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확실히 두는 것, 문법에서는 필요하겠죠? 자, 정의를 좀 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동명사, 명사절 등은 전치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함께 쓸 수가 없다. 이 별거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희도 문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둬야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예외입니다. 저희가 계속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쓰지 못한다. 이 기본적이라는 말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문장 정도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저희들 전치사 about에서 다뤘던 문장입니다. 뭐 갑자기 생각이 나시나요? I'm about to leave. 전치사 about 다음에 이 투부정사를 썼네요.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But, except, then입니다. 자, 예문들 한번 보시죠. He had no choice but to obey. He wouldn't talk about the patient except to say that he will recover. This is better than to give up. 자, 여기 세 문장은 일반적으로 전치사와 투부정사를 함께 쓰는 예외로 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장들도 문법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bout에 대해서 이게 예외라기보다는 이 about을 문법적으로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문법이 이래서 까다롭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전치사의 예외로 이 문장들을 외워두는 정도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전치사들도 있지만 학자들끼리 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보편적인 예상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길어지네요. 자, 그럼에도 오늘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이 중요한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치사와 투부정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동명사는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는 현재까지 문법에 억셉트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실히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인 사용도 문장을 외워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